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대통령에겐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위험 신호들을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 것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맡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를 짚고 가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어서 관련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압수수색됐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권오수 회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관계 모르시면 가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반응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이 팩트들에 대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아, 저한테 이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날짜를 미리 파악하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겠죠? 그러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죠. 뭐 언론 보도된 것이니까 그게 뭐 거짓이겠습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법원에서 공개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겁니다. 그래요. 법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죠. 새로 공개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21년 7월부터 기껏해야 말 정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이 수사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뭐 뉴스만 봐도 다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장관께서도 모르신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저는 삼성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관련된 것을 네. 하셨다. 결과적으로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11월 지난해였습니다. 그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네.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우성 씨와 관련된 사건이 뭐 여러 개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시원 검사였었죠? 예예. 예.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제서야 생각난다든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억울한 누명을 씌웠든 혹은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든 해당 검사의 검사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팩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사가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유가 무엇인지는 쉽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문제 있다는 거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그걸 평가해야 될 입장이 있지 않다는 그러면 그 당시에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해당 검사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지금 나가서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은 앞으로 수많은 인사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시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미 그러한 나간 지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죠. 같은 사안은 당연히 아닐 테지만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이게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그게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직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제 질문 들으십시오.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독직 폭행한 검사가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시원 검사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의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립니까? 아까 제가 국민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노력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점점 더 좀 보완하겠습니다.